네, 할렐루야. 네, 우리 솔로몬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3세대 예배에 왔는데요.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자녀들에게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할까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3세대 예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축복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주님을 예배할 텐데 먼저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한번 이 시간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요 한번 축복해주는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고백을 하면서 우리 한번 축복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할까요?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십시오. 앞에 우리 찬양팀도 손을 내밀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우리 이번엔 뒤에 분에게 축복할까요? 뒷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이 시간에는 한번 우리 어머니들만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나 어머니입니다. 네, 어머니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네, 우리 서 계신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우리 어린 친구들도 손을 내미시고 네, 남편분들도 손을 내미십시오. 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그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엄마는 하나님의 아내는 하나님의 이렇게 고백할까요? 엄마는 아내는 엄마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엄마를 통하여서 엄마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 드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아버지들 한번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 보시겠어요? 나 아버지입니다. 네. 아버지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버지죠? 그죠? 우리 아버지를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축복할게요. 우리 아빠는 하나님의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빠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아빠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아빠를 통하여서 아빠를 통하여서 열방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혹시 3세대 예배 나는 3세대 예배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혹시 혼자 오신 분이 계시면 우리 아버지들은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네. 혼자 오신 분 나는 오늘 이 예배 선택받지 못한 사람 같아요. 여러분 이 3세대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네. 우리 온 가족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가 하나의 가족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혹시 혼자 오신 분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예. 일어나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혼자 오신 분, 네. 여러분, 이분들을 정말로 축복합시다. 5월달이 가정의 달이라 그러는데요. 혼자 계신 분,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진심으로 한번 이분들을 축복합시다. 우리 서 계신 분들을 향해서 우리 손을 들어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3세대 예배 오신 걸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 우리 이분들은 한 번 더 축복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있는 축복의 통로, 아멘.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니.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 네,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3세대 예배인데요. 여러분, 오늘 좀 몸을 좀 푸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네, 푸셔야 된다고요. 풀려면 앉아서 잘 안 풀어지겠죠, 그죠? 오늘은 좀 각오를 하시고, 한번 몸이 불편하시겠지만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되도록이면 복도를 먼저 차지하십시오. 복도를 차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한번 율동하면서 우리 주님을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님 아니에요. 네, 그냥 네, 따라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추십시오. 은혜 속에 지겨.
찬양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가 주인 보아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 천국은 마치 밭에가 주인 보아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짓밟고 땅팔고 냉장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가 주인 보아 땅 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곳서. 천국은 마치 밭에가 주인 보아 땅 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곳서 이라네. 다시 한번 할게요. 천국은 마치 율동하면서 천국은 마치 밭에가 주인 보아 땅 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곳서. 천국은 마치 밭에가 주인 보아 땅 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 얼치구 아버지들 중에 아 나는 이 율동을 오늘 한번 앞에다 하고 싶습니다. 아 우리 아빠가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네, 아버지들 중에 혹시 은혜가 충만하고 용기가 있으신 분들 앞으로 한두 분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아버지들 중에 없으십니까? 아버지들 중에 오늘 3세대 예배인데요. 네. 아, 미리 예비를 해놓았을 때. 그리고 우리 엄마는 이거 가능합니다. 우리 엄마. 엄마 없으세요? 엄마, 손 드셨어요. 나오세요. 네. 오! 와! 역시 어머니가, 아버지는 없으십니까? 네. 우리 혹시 장로님들 중에 한 분 안 계십니까? 혹시?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가 드디어 나오셨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한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같이 하시면 됩니다. 저랑 같이.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찬양할게요. 우리 박수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가 주인 보아 땅 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곳에. 네. 천국은 마치 밭에가 주인 보아 땅 속에 묻지 아무도 밭에 감추인 거와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
어린 양이 내 귀중한 피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주의 피 이그호 주의 보혈 피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호 주의 보혈 피 어린 양의 매우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이 시간에는 아마 우리 어린아이들의 고백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 어른들이 많이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찬양은 어린이 찬양이었거든요. 참된 예배자 된 그 고백입니다. 우리 네, 아이들이 벌써 마이크 테스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아이들이 하는 이 고백을 우리 함께 듣고 함께 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자로 섰습니다. 3세대로 모여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은혜 받을 여러분 자신들을 위하여 예수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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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룩하고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3세대가 함께 드리는 솔로몬의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한일비전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8년 5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춘계 부흥성회가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본당에서 대구서문교회 이상민 목사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3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오늘 엘리야 예배, 솔로몬 예배, 응답받는 예배 때 있습니다. 응답받는 예배는 유수치에서 4시에 드려집니다. 운영위원회가 5월 11일 저녁 7시에 알림실에서 있습니다. 2019년 각 부서 인선 자료를 5월 13일 주일까지 담임 목사님 비서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에어바운스 놀이기구가 오늘 유수지에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됩니다. 유아 및 유치부 아이는 부모와 동행 시 입장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와 본당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한일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추가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직장인 기도회가 솔로몬 예배 후에 곧바로 이곳 본당에서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모두 참석하셔서 기도하신 후에 목사님들의 안수기도와 함께 복된 5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축하 소식입니다. 마태 송파교구 김정래 황옥자 집사님의 장남 동민군의 결혼식이 5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강동 웨딩 3층 마이드스 홀에서 있습니다. 교회 차량은 낮 12시에 출발합니다. 엘리야 강남교구 이선율 권사님의 자녀 윤정은 양의 결혼식이 5월 10일 오후 1시 30분에 빌라드 베일리에서 있습니다. 교회 차량은 낮 1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안드레 동북교구 이성은 장로님 정기옥 권사님의 장남 정호군의 결혼식이 5월 12일 토요일 오후 3시 하늘비전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차량은 종합운동장 3번 출구 앞에서 오후 2시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도의 소식입니다. 안드레 동북교구 환봉구 장로님의 모친 되시고 윤춘자 권사님의 시모 되시는 이석초 권사님께서 93세를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서울의료원 강남부는 2층 사무실이며 또 이제 입관 예배는 5월 6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 후이며 발인 예배는 5월 7일 월요일 오전 7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해당 교구와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를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청소년부 최수빈 학생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감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모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짓는 죄의 모습이 많습니다. 늘 깨어있게 하시고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오늘은 저희 교회 모든 가족들이 모여 3세대 예배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각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그 가득 찬 사랑이 흘러나와 이웃에게도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따뜻한 격려의 말로 서로를 세워주며 눈에 보이는 허물은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혹시 가족 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믿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간절한 기도를 꼭 응답해 주셔서 성령으로 하나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의 주님, 우리 하늘비전 교회가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늘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 듣는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이 하루를 살아가는 힘과 지혜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오효빈 효근 형제 가족이 나오셔서 성경 본문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천대의 복을 이어받게 하라는 말씀으로 선포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녀가 많은 것은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찬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 했습니다. 다섯 자녀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네 아들과 딸 하나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뜨겁게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어요. 잘 오셨어요. 사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 미얀마에서부터 오신 우리 장로님, 선교사님도 계세요. 김준열 장로님께서 미얀마에서 비자 문제로 한국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실 때 뜨겁게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세대가 다 모여서 예배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그 이후로 계속 가는 천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복을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준비된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담는 그릇을 준비할까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 젖을 탁 떼면 그때부터 성경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13살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아이들은 사춘기를 막 할 때 그 아이들은 이제 성경을 다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토라를 다 암기를 해요. 그것이 암기가 되고 나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기도할 때 쓰고 하라는 기도보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든 끈으로 이렇게 묶어줘요. 그리고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상자를 이렇게 묶어줘요. 그것을 테플린이라고 하는데 그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하나님 사랑해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띠로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들어올 때 하얀색이든 파란색이든 다 끈을 드렸어요. 다 받으셨지요? 예. 그거 없으면 주보를 이렇게 살펴보면 주보 안에 또 있을 거예요. 이것을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에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 글씨가 나오도록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글씨가 나오도록 이렇게 손목에다가 붙여주세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식을 하는 거예요. 한번 해주세요. 그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좋아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저도 따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혹은 어머니 사랑해요. 혹은 옆에 계신 분한테 장로님 사랑해요 하고 붙여드리겠어요. 한번 해드리겠어요. 옆에 분들한테 해드리세요. 다 하신 분은 손을 이렇게 들면 저같이 이렇게 파란 끈이 있어요. 다 하신 분은 이렇게 손을 한번 흔들어 봐요. 그리고 옆에 분들한테 사랑합니다.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빨리 해드리세요. 빨리 해드리세요. 예, 아직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해드리세요. 다 하셨어요? 예, 아직 덜 하셨어요. 이것을 왜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옛날에 해적대로 살았던 덴마크라든지 네덜란드나 혹은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데는 바이킹족들이 살고 있었던 아주 포악한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잘 믿으니까 이제는 세계적인 복지국가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요. 우리나라와 북한은 얼굴도 똑같이 생겼고 말도 똑같은 말을 쓰고 역사도 똑같아요. 세종대왕이 만든 글을 우리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같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1950년대 그때 초창기에는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그리고 인프라라든지 그곳에는 더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보다 못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갖고 또 양심의 자유를 갖고 또 생활 속에 자유 체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북한은 자유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은 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하고 똑같이 정말 생활이 어려운 나라가 됐고요. 우리는 유럽에 있는 나라들과 같은 그런 강대국처럼 살기가 좋아졌어요. 그것뿐 아니라 돈만 많이 번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 수준도 높아지고 민도도 참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질서도 잘 지키고 어디에 물건을 놓고 가도 내 것이 아니면 아무도 가져가질 않아요. 그만큼 정직해진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은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똑똑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북한보다 더 열심히 살아서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래요. 그러므로 이번에 대통령과 북한에 있는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렇게 평화의 협정을 딱 맺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북한까지 자유대한의 체제로 신앙의 자유를 갖고 믿음을 자유롭게 양심의 자유를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띠를 딱 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에게 관심을 갖는데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과의 잘 어울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참 탁월하게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칭찬하고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공했어도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도 좋은 직장에 다녀도 좋은 대학에 다녀도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그런 어려움이 올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헤쳐나갈 길도 열어주시고 이 땅에서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안 믿으면 죽으면 지옥 가지만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 영도 복을 받고 육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 한번 성경 출애굽기를 20장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이에요. 출애굽기 20장 한번 딱 찾아보시고 거기에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천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을 받기를 원해요. 또 한번 볼까요? 신명기서 7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신명기서 7장이에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은 우리가 천대까지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나만 믿고 끝나면 하나님의 복이 나한테만 오잖아요. 내 자녀까지 믿으면 내 자녀까지는 복이 가지만 그 다음에 안 가요. 그래서 이것을 복을 받을 수 있는 집안의 가풍을 만들어야 돼요.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무엇을요? 하나님 섬기는 것을.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통하여 그걸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가정에서 예배를 통하여. 교회에서 예배당에서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도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천대까지 복을 받았는데 그가 하나님께 예배를 해요. 어디에 가든지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요. 그랬더니 예배드리기가 너무 어려운데도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그래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그때서 하나님이 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믿음의 거장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이런 분들은 다 집에서 예배를 드렸던 분들이에요. 예배당에서도 드리고 집에서도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거든요. 왜요? 그 하늘에서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과 사탄 마귀들 다 내쫓아서 그래요. 여러분의 집에서도 세상 문화와 어둠의 영과 그리고 마귀들의 온갖 그 괴계를 다 몰아내면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터전이 될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 드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래도 언제 드리는가? 아침에 일찍이 드리는 거예요. 학교 가기 전에, 회사 가기 전에. 아이고 힘든데, 피곤한데, 잠 조금 더 자고 싶은데. 네, 그것을 이겨내고 다 같이 아침에 20분만 일찍 일어나면 예배할 수 있어요. 몇 분요? 20분 일찍 못 일어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우, 오 집사님 집에 한 아이가 20분 못 일어나겠대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어요. 20분 일찍 못 일어날 사람. 아, 이제는 아버지가 쿡 때리니까 쑥 들어갔어요. 그래요. 누구든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해보는 거예요. 실패하면 또 하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습관이 돼요. 우리의 몸에서 제일 무거운 부위가 머리래요. 그렇지만 머리를 이렇게 우리의 몸 위에다 얹어놓고 다니는데 무겁다고 안 느껴요. 왜냐하면 습관이 되니까. 그래서 무거운 줄 몰라요.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20분만 일찍 일어나서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고 하루가 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만나책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 부르고, 그리고 아침에 화이팅!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예요. 그리고 서로 축복하고 일터로 달려가고 학교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비록 혼자서 예수 믿고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면 혼자서라도 시작하세요. 그러면 마침내 온 가족이 다 예배할 때가 분명히 찾아와요. 밀가루 속에 누룩 하나를 딱 집어넣으면 아무리 많은 밀가루가 있어도요, 그 모든 밀가루가 며칠 지나면 누룩으로 다 바뀌어요. 왜냐하면 누룩 그 이스트 속에는 생명이 있어서 그래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하면 모두가 다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 승리하는, 복을 받는 그런 가문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면 복받습니다. 예배하는 가정은 천대까지로 복이 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각오를 한번, 세 가지 각오를 하는데 같이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방송실에서 우리의 각오를 한번, 하나님께 대한 각오를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각오, 시작.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각오. 하나, 우리는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믿음의 본을 세워서 자녀들도 예수님 믿는 신앙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품과 신앙유산을 남기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2018년 5월 6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각오입니다. 여러분 각오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축복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한번 얹으세요. 혹시 자녀가 오지 못했으면 여러분이 자녀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머리에 손 얹으세요. 그리고 기도문이 딱 올라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어요. 자녀들 머리에 손 얹어주세요. 자녀가 미처 오지 못했으면 옆에 있는 자녀들 또 혹은 우리 선생님들이 자녀들의 머리에 손 얹어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머리에 손 얹어도 돼요. 이렇게 손 얹어주세요. 부모님이 못 오셨어도 괜찮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이 기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평생을 주님만 섬기는 가정이 될 것을 주님 앞에서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영원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사는 자녀 되도록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게 싸우니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천대 이르도록 복을 주소서. 이제 우리가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 우리가 비는 것보다도 더욱 크고 깊고 심오한 복과 은혜를 내려주소서. 우리는 주님께 가정에서 예배를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것처럼 드리겠사오니 가정 예배를 세워가는 집안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천대에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영상으로 가정 예배에 대한 것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이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이 오신 모든 분들에게 선물을 이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어요. 예쁜 캔디를 우리 캔디 키즈들이 나눠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3층은 파라솔 팀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축복한 대로, 선포한 대로, 믿는 대로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계에 뛰어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내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은 건강하고 장수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사회생활 튼튼하게 가는 곳곳마다 사랑받고 인정받으며 세상에서 성공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에겐 지혜와 총명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모들을 통하여 축복한 그 축복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아가 으뜸이 되고 또한 축복의 통로와 하나님의 복의 경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이제 앉으세요. 우리 선포하겠어요.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나님께서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우리 복 주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나갈 때, 이제 헌금 시간도 있고 있겠지만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우리 어린아이들한테는 컵밥을 다 이렇게 나눠줄 거예요. 컵밥을. 그래서 아이들이 그 컵밥을 받아가는데 파라솔팀에서 함께 온 아이들은 내려가서 파라솔 전도팀의 안내를 받아 내려가서 테라스 쪽에서 컵밥을 받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부모와 함께 저 놀이하는 에어바운스 쪽으로 가야 되는 미취학 아동을 동반한 부모님은 그 부모님도 컵밥을 받으실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지하 1층에 있는 식당에서 국수를 드시고, 그리고 가서 에어바운스 쪽으로 가시면 아이들과 함께 페인팅, 페이스 페인팅도 하고 풍선도 받고 또한 솜사탕도, 또 어르신들은 엿치기도 하고 각종 오락기구가 그곳에 있으니까 마음껏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흥분해서 아이들이 막 일어나려고 그래요.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조 헌금 정금자 권사님, 오봉석 이정란 송파 마태교구에서 11조 헌금을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내를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요. 오봉석 이정란 집사님 가정에서 주님 믿음으로 봉헌하오니 재정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11조 헌금 드렸고요. 이병렬 장로님 신방감사헌금, 신응정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님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무기 장로님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사지백제 완벽하게 치유해 주실 건 믿고 감사를 올립니다. 강남교구 엘리야 교구의 권금자 집사님 새로운 복음자리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금자 권사님 마태 송파교구에서 온 가족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사업자 기도회에서 감사헌금 드리셨고요. 선교헌금 주님의 뜻을 이루시어 주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박인호 집사님, 정현자 권사님, 박정혁 청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프리티엔젤스가 이제 나와서 하나님께 또 귀한 찬양할 텐데 프리티엔젤스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습니다. 배두순 집사님 주님 항상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올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는 기회 주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본을 보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는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심으면 거두게 하시는데 백배로 천배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복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찬양 율동하는 프리텐지에슬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이 있게 하시고 헌금이면 자욱자욱 은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아우,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 질서정연하게 나가주시면 컵밥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전달할 때 막 섞이지 않고 그렇게 해줄 수가 있으니까 천천히 나가시고요.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잠깐 남으셔서 직장인 선교회 우리 목사님들 기도받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새롭게 결심하신 김종길님, 임지은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 위에와 그리고 고개 숙인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그 가정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가풍 있는 집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복받은 가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같이 불러주셔야 되니까 우리 경배와 찬양팀이 같이 해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3세대 예배 너무 은혜스러웠죠? 네, 계속해서 우리 직장인 기도회를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아멘. 그때 다시